우리는 그 잠깐만 만나도 그냥 금방 친구가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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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? 네.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? 헤드셋 써야지 들려요. 네. 내 목소리가. 아 예. 안녕하세요. 헤드. 헤드셋 쓰시라고. 아 써요. 네. 써야 저 써야 잘 들려요. 네. 네. 아니 그냥 위로 편안하게 쓰시고 그냥 손을 놓으세요. 네. 아니 그냥 위로 편안하게. 흘러내려. 이렇게 쓰셔야죠. 네. 아 됐습니다. 손을 놓으시고. 네. 편안하게. 네. 잘 들리죠? 네.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스피커 시스템이. 시스템이 좀 이렇습니다. 네. 와. 동굴 속에서 단둘이 남녀가 비를 피하려고 들어갔다가 옷도 말리고 네. 옷만 말려야죠. 네, 옷만 말려야죠. 소리 너무 좋아요. 네, 소리 좋아요. 네. 자, 그러면 본인 소개 좀 한번 해 주세요.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? 화성? 목성? 화성에서 온 김나영입니다. 네. 딱 봐도 화성에서 오신 것 같아. 딱 봐도. 현재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세요? 네. 아 프리랜서. 프리랜서. 뭘 프리한다는 거야? 내 네? 맘이죠. 아무거나 다. 네. 심부름도 하고. 그럼요. 네. 배달도 하고. 그렇죠. 애도 봐주고. 그럼요. 네. 설거지 빨래 다 해주고. 네. 다 해드립니다. 모든 걸 다 해 그냥. 네. 무적이야. 한 손에 냉장고, 한 손에 세탁기. 다 들고 날릴 수 있어. 이삿짐도 날라. 자, 그러면 오늘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? 아 장혜진 씨의 키 작은 하늘. 키 작은 하늘. 네. 준비 안 했네. 아 깜빡하고 준비해야 되겠네. 아 준비할게요. 네. 아 말했는데. 네 알고 있어요. 네 준비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. 오늘 그 키 작은 아들 리모델링 했는데 그 거기에 대한 뭐 얘기를 해줘야죠 뭐. 되게 많이 어색하고요. 저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네. 느낌은 굉장히 색다르고요. 아 좋아하신 것 같아요. 역시 돈을 드리니까 좋네요. 아 돈 드린 거 알았구나. 그럼요. 돈 드리면 좋네요. 돈 드리면 좋군요. 네 알겠습니다. 네 장혜진의 키 작은 하늘. 네, 키 작은 하늘.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? 입가시며? 아 노래를 못하면 입가시며요? 맥주를 쏘면 됩니다. 예, 수고했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잘할 것 같아요? 네. 자 우리 계신 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네, 가보겠습니다. 그대의 눈빛은 그대로인
것 같아. 아니 노래를 저희 제일 사랑하는 노래 예, 어 굉장히 잘해요. 아니 예? 이야,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음색이. 예. 아니 이게 사운드를 바꿔서 그런가 이게 음색이 너무 좋게 들리네. 예. 너무 좋게 들려요. 네. 자 점수가 얼마나 나왔나 봅시다네. 아 딴. 어 목소리 좋으시고요 음색 좋으시고 잘하십니다. 통과 점수 드려달랬더니 85점 통과. 와 통과 나왔어요 네, 드디어. 와 드디어 통과 나왔어요. 이야 야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. 아니 음색이 정말 색깔 있어요. 네 잔달래요. 네 잔달래요.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. 와